여러분, 저 드디어 가온 베이커리 미스터리 박스 성공했어요. 꿀모스랑 스콘들이랑 오는데 어떤 게 오는지는 모르거든요. 과연 뭐가 왔을까요? 와, 꿀모스. 얼마나냐. 진짜 먹고 싶었는데. 오, 이거는 베이글? 플레인 스콘? 이건 저번에 먹어봤던 얼그레이 스콘 같아요. 약간 크림베리 스콘? 초코 스콘. 또 저번에 먹어본 라우겐 스콘. 제가 진짜 꿀모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을 됐으니까 가온 베이커리 게시글 팔로우 해놨다가 미스테리 박스 게시물 뜨자마자 댓글 달았거든요. 심지어 아침 회의 시간이었는데. 얼려놨다가 먹을게요. 안녕. 여러분, 건강한 디저트를 좀 먹으려고 잇포레스트라는 곳에서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포장 진짜 꼼꼼하게 해주신다. 저는 크럼블 파운드 빵을 좀 사봤어요. 얘도 파운드, 얘도 파운드. 제가 여기를 산 이유, 여기 이거 It's okay. 떠먹는 케이크. 와, 포장 진짜. 두 개. 포장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도착한 잇포레스트의 피스타치오 It's okay랑 멸미심장은 팥 파운드 이렇게 두개 먹어보려고요. 파운드 빵이 덜달것 같아서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 많이 안 단데, 고소한 맛. 맛있다. 이거는 피스타치오 맛이 되게 연하다라고 후기는 봐서 기대는 하지 않고. 베리가 많아서 블루베리 맛밖에 안 나는데? 근데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여기 잇포레스트는 일단 비건 베이커리고요. 성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설탕도 아예 안 쓰고 밀가루도 아예 안 쓰고 오트밀이랑 콘크림 이런 거 쓰는 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물론 단거 엄청 좋아하는데 안 달고 그냥 고소하기만 해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삶의 입맛이라서. 이거 솔직히 식감은 제 스타일 아닌데 인절미 맛잘 나고 맛있어요. 아몬드 브리즈랑 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아몬드 브리즈에 찍어가지고. 인절미 맛이 진하게 나서 맛있어요. 팥도 완전 설탕 안 들어갔대요. 맛있어. 이거 파운드 하나가 100g인데 이 100g이 전체가 203칼로리밖에 안 한대요. 빵이 100g이 203칼로리면 진짜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탕을 안 써서 당류는 1g, 식이섬유가 12g, 단백질이 9g. 이거 성분 미쳤어. 얘 빵들이 파운드 빵의 겉에 식감은 별론데 안쪽에 식감은 괜찮아요. 겉에 식감은 포슬포슬한데 안에는 촉촉하고 꾸덕해. 팥도 슴슴하게 맛있고. 근데 얘는 달아요. 잼이 있어서 그런지. 잼을 최대한 안 먹고. 뭔가 이 콘크림? 콘크림 베이스 맛인 것 같은데 피스타치오 맛은 안 나거든요. 이렇게. 와, 꾸덕하고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 베리가 없어도 맛있었을 것 같다. 아, 이건 비싸긴 한데 이 정도 성분. 얘는 얘도 성분 진짜 미쳤거든요. 얘는 150g에 237칼로리인데 당류 2g, 식이섬유 11g, 단백질이 25g. 무려 150g당 단백질이 25g. 미쳤죠? 근데 맛있어.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나 뒤에 무슨 거 같죠? 밑에 있다. 안 되겠다. 모카 바닐라도 먹어야겠다.
여러분, 얘는 모카 바닐라고요. 디카페인 커피래요. 커피 맛 근데,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맛있다. 커피 맛 진짜 진하고요. 이게 콘크림이라니. 저 콘크림 엄청 좋아하네요. 고소하기는 이 피스타치오가 좀더 고소해요. 확실히 커피라서 쓴맛도 있고. 미쳤다. 성분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맛있냐? 여기는 뭔가 진짜 모든 맛을 다 먹어봐야겠다. 피스타치오? 근데 뭔가 여기가 대체당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뭔가 입안에서 떫은 맛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게 대체당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크게 거슬리진 않고 너무 고소하고 적당히 달달함도 있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최고 최고. 그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만나제과에서 시킨 버터바가 왔어요. 이 추천받아가지고 시킨 건데 진짜 맛있겠다. 일단은 얼려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빵택배가 왔고요.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포장이 너무 잘돼 있어서. 와우. 제가 요즘 글루텐 프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비건 디저트로 유명한 곳이었던 것 같은데 미손브레드라는 곳이거든요. 흑임자 쿠키랑 쑥 크럼블, 사과 크럼블, 흑임자 크럼블, 얘는 뭐지? 아, 맘모스 쿠키? 여러분, 이건 맘모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맘모스 크럼블을 시켰는데 라즈베리 피넛 쿠키가 잘못 왔는데. 언제 먹을진 모르겠어요. 일단 얼려둘 거고. 그리고 제가 효소라는 거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 사봤거든요. 회사에서 어떤 연구원님이 주셔가지고 하나 먹어봤는데 누룽지 맛 나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닦고 빵 먹을 때 먹기 전에 한번 먹어보려고. 진짜 소화가 잘 되는지. 오늘 회사로는 만나제가 왔는데 요즘 택배 완전. 그럼 안녕. 여러분, 얘는 가온 베이커리의 플레인 스콘이고요. 스콘은 그냥 먹으면은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게 잘라서 F에 한번 구워보려고 하거든. 여러분, 냄새 대박이거든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하나 바로 먹어볼게요. 와, 훨씬 맛있는데요? 여러분, 녹차 맛 요거트를 만들었고요. 이거 스콘을 여기 넣어서 먹으려고요. 푸딩처럼. 그리고 숙성시켰다가 내일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녹차 요거트에 가온 베이커리 스콘 F 굽한 거 넣었잖아요. 일단 스콘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버터품이 미쳤거든요. 엄청 꾸덕. 맛있어. 제가 집에 녹차 맛이 제일 많이 남아가지고 녹차 맛에 했는데 다른 맛에 했으면 더 맛있었겠다. 요거트 속에 있었던 스콘은 눅눅해지긴 했거든요. 요거트랑 안 먹고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다. 진짜 미쳤다. 스콘 겉에 맛있는 부분만 계속 먹는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냥 먹었을 때보다 한 10배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태워가지고 살짝 한맛도 나면서 약간 달고나 쓰러운 맛도 나거든요. 여러분, 이것까지만 먹어보려고요. 얘는 어제 택배 도착한 리손 브레드의 흑임자 크럼블이거든요. 어제 오자마자 그냥 바로 먹어봤었는데 얼려 먹으면 더 맛있대요. 얼먹이 지금 너무 궁금해서 이것까지만 먹어보려고요. 크럼블이 진짜 엄청 두꺼워. 진짜 얼려 먹으니까 맛이 더 진해지는 느낌. 제 기준 흑임자 맛이 엄청 진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고소하고. 이 대왕 크럼블은 뭔가 기름지면서 흑임자 맛은 잘 안 나요. 가운데 흑임자 필링이랑 그 밑에 이게 맛있어요. 고소해. 여기도 진짜 좋은 재료만 쓰시더라고요. 진짜 크럼블은 잘 모르겠어요. 크럼블은 고소함도 엄청 적고 반죽 느낌? 근데 아무튼 이 두 층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 밑에.
여러분, 이거는 같은 리손 브레드의 쿠키인데요. 크럼블 먹었으니까 쿠키도 궁금해가지고 얘는 피넛 라즈베리 쿠키고요. 배송이 잘못 왔어요. 원래 얘 말고 맘모스 크럼블이 왔어야 됐는데 Q&A 남겼더니 그냥 요거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피넛도 좋아해서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피넛 맛은 잘 모르겠어요. 맛나. 라즈베리도 톡톡 씹히고 라즈베리 라즈베리 맛도 나고 피넛 맛도 난다. 맛있다 이거. 라즈베리 잼이 완전 톡 쏘는 상큼함이에요. 반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요거는 식사 대용으로 먹으려고 산 거거든요. 완전 꾸덕꾸덕 묵직 간식감. 아 맛있는데? 점이 있어가지고 달달하고 정도가 은근 있어요. 저는 피넛버터 엄청 진한 거 좋아해가지고 좀 연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잘 나긴 하거든요. 잼이 진짜 상큼하다. 일단은 흑임자 크럼블보다 피넛버터 라즈베리 쿠키가 더 맛있었어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야채예요, 야채. 네. 오, 저는 걸러랑초. 맛은 너무 맛있다. 감자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뭐 드시고 그러신 거야? 새우 진짜 맛있다. 오빠가 진짜 맛있다. 저 안 먹었어요. 없는 게 더 맛있어. 딱 고수 별론 것 같아.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향이 뭔 느낌인지 알겠다. 이게 고수였구나. 난 다음에 자장 잘만 먹어볼래. 도전해보고 싶어. 이게 안 돼요. 역시 백목의 버섯이 짱이야. 역시 새우 진짜 맛있어. 캐디님 새우 드셨어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그거 고기 싸 진짜 맛있다. 이거 새우가 제일 맛있어.
여러분, 오늘은 쭈롱 베이커리라는 곳에서 푸딩을 시켜봤거든요. 냉장 숙성 2일 해서 먹어야 되네. 이렇게 3개 시켰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뽁뽁이로 포장돼서 꼼꼼하게 배송이 오네요. 여기는 먹어보고 싶었던 곳이긴 한데 엄청 궁금했던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10% 할인한다길래 혹해서 주문을 해버렸어요. 짜란! 여기 황치즈랑 피스타치오랑 피넛초코예요. 진짜 살짝씩만 맛보고 냉동고에 얼려두려고요. 여러분, 한 3입 정도씩 먹어봤는데 와, 피스타치오 진짜 맛있고요. 황치즈는 생각보다 연했고, 문제는 잘못 왔어요. 또 저 요즘 택배 왜 맨날 잘못 오죠? 저 피넛초코 시켰는데 헤이즐넛초코로 잘못 왔어요. 내일 또 문의 남겨야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피스타치오. 그럼 안녕. 점심에 소린마라를 먹어가지고 저녁은 간단히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맛있네. 그래서 이거 못 참겠어요. 그냥 더 먹어야겠어요. 피스타치오 쭈딩 역대급인 것 같아. 여기는 진짜 피스타치오가 들어있어요. 미쳤나봐. 와, 진짜 진해. 마카다미아가 아니고 진짜 피스타치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크림이 냉장 숙성을 안 했는데도 이미 엄청 꾸덕해요. 이 봐요, 부재료 낭낭, 견과류 낭낭이 들어있는 거. 크럼블도 맛있죠. 와, 쿠키인지 크럼블인지 모르겠는데 쭈롱 베이커리는 비건은 아닌데 글루텐 프리고 정제 설탕을 안 쓰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글루텐 프리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맛있는데? 이게 원래 15,000원짜리인데 또 사 먹을래. 와, 피스타치오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커피원 피스타치오 푸딩은 엄청 부드러운 크림이었는데 이건 꾸덕한 크림. 황치즈는 조금 더 숙성해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미 맛이 진해요. 그냥 물. 저 어제도 푸딩 먹고 엊그제도 푸딩 먹었는데. 안돼, 그만 먹어. 진짜 견과류랑 쿠키 이것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와, 뭐야? 뭐야 진짜? 마지막. 순삭. 여러분, 싹싹 긁어서 진짜 마지막. 진짜 최고. 안녕. 여러분, 황치즈 진짜 조금만 더 먹어볼까요? 황치즈? 맛있어. 맛있는데 최근에 먹은 커피원이랑 크림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숙성은 더 시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단짠이 엄청 강하다고 했는데 크리미보다 안 강해요. 얘는 좀 더 숙성시킨 게 맞는 것 같아요. 쭈롱의 쭈딩 맛있네요. 여러분, 그냥 먹는 김에 초코까지 좀 먹어볼게요. 엄청 꾸덕한 게 보이죠? 초코 맛이 진짜 진해요. 견과류도 많이 씹히고. 여러분들, 제가 초코 디저트는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맛있진 않아요, 저한테는. 맛있는데 피스타치오나 황치즈만큼 감동적인 맛은 아니에요. 엄청 진한 초코 크림 먹는 느낌. 쿠키도 초코 쿠키가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얘가 제일 달긴 한 것 같아요. 그만요. 짜라,
여러분 오늘은 만동제과 빵 한 상 먹어볼게요. 저번에 강릉 여행 갔다가 사와서 다 얼려뒀던 애들이거든요. 해동해갖고 F 돌린 애도 있고 전자레인지 돌린 애들도 있고 그냥 상온 해동한 애들도 있어요. 뭐부터 먹지? 이거는 전자레인지 돌려왔어요. 카푸치노 빵. 이것도 만동제과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엄청 부드러워. 당일날 먹었을 때도 맛있었는데 요즘도 맛있는데요? 전자레인지 너무 많이 돌렸더니 크림이 다 녹았다. 그래도 맛있다. 그냥 상온 해동한 애도 한번. 전자레인지 돌린 게 더 맛있어요. 진짜 부럽다. 이거는 진짜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은 맛. 그리고 얘는 쑥떡쑥떡. 이것도 당일날 바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빵이라기보단 진짜 떡이에요. 떡의 비중이 더 큰. 이거는 그냥 상온 상태. 진짜 쑥떡쑥떡 못 느낌. 여기 겉에 반딱반딱한 거 보이세요? 이 달달한 코팅이 있어서 달달해요. 떡이라서 진짜 오래 씹어야 되는. F9 해온 마늘빵. 기름 되게 오일리하달까?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크림치즈 듬뿍 들어간 마늘빵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긴 한데. 얘는 F9 페온 에멘탈이라는 치즈빵. 체다치즈 맛이 진짜 강하고 F9이 훨씬 맛있어요. 치즈. 치즈가 많아서 진짜 꾸덕하고 치즈 맛 진짜 세다. 얘는 고구마라는 아이. 고구마 많이 들어있어요. 호두 맛이랑 많이 달지 않은 고구마랑 맛있는데 평범한. 자, 마지막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어니언 베이글. 크림 빼가지고 빵피만 에어프라이 돌리고 크림 다시 합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지 이거랑. 이 크림이 이 마늘 소스보다 달아요. 진짜 이거 사러 또 가고 싶다. 이거는 그냥 상온 해동만 한 어니언 베이글. 느껴지셨나요? 확실히 F 안 돌리니까 질기고 좀 단단하고 F 돌린 게 100배 맛있다는. 조금 바삭하긴 하다. 조금은 크림은 그냥 맛있어요. 호두 맛도 은은하게 나면서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기름지지? 이건 그냥 자연해동?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게 기름진 맛은 덜하긴 한데 여전히 기름지고 저는 팡팡이유나 삼성빵집 마늘빵 크림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애들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어니언 베이글도 크림치즈라서 더 맛있고 이게 더 맛있어요. 얘는 쑥 섬유질도 보이는 진짜 쑥. 어니언 베이글이 압도적 1등이고 그 다음 카푸치노 2등, 에멘탈이랑 쑥떡쑥떡 공동 3등, 마늘빵 4등, 고구마 5등. 완동제가 가셔서 어니언 베이글 꼭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